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5학년 또는 6학년인데 파닉스도 몰라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파닉스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닉스를 배우면 우리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당연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파닉스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닉스를 배운다 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파닉스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파닉스를 읽을 때이 발음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 규칙은 규칙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할수 있는 건 차라리 단어를 외워야 돼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우리가 초등생들이, 초등학생 1, 2학년들이 파닉스를 배운다잖아요. 그럼 뭘 배울까요?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 발음. 즉, 우리가 대부분의 초등 1, 2학년 영어 학원에서 파닉스를 가르친다면 대부분 이런 걸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L 발음이나 이 R 발음이나 이 P 발음이나 이 F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 이 정도 가르쳐요. 이게 파닉스예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공부하는 애들은 발음이 좋죠. Light, right. 이걸 확실히 구별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발음 좋아갖고 어떻게 쓰려고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발음 좋다고 해서 가산점을 더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5학년, 6학년이라면 파닉스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저학년, 1, 2학년이면 이런 발음 배우면 좋겠죠. 시간도 넉넉하고 영어에 대한 적대감, 낯선 거 이런 것이 없겠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파닉스 공부해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학년 이상이면 차라리 이거 할 시간이 뭐다? 단어 공부나 아니면 독해 공부나 그런 공부를 좀더 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파닉스는 안 배우는 걸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상이면 안 배워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영포자다. 영어를 처음 한 5학년, 6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저는 옆에다 써줘요. Father만 Father, Nurse만 Nurse 한국말로 써줘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단어를 외우면서 규칙이 암기가 돼요. 파닉스를 공부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단어가 암기가 된다. 영어만 열심히, 영어 단어만 암기를 해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가 초등 4학년, 5학년이라면 그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죠.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단어를 읽는다. 못 읽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나 많은 규칙은 규칙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영어 단어를 보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영어 발음 기호를 보고 영어를 읽고 우리가 실제로 영어 발음을 읽을 때요. 이걸 보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읽어야 하니까. 이게 발음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알아주면 영어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당연히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몰라도 됩니다. 왜? 우리가 단어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도 모르게 이러한 규칙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과연, 자, 파닉스를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번, 파닉스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읽을 수는 없다. 많은 선생님들이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너무나 많아서 없는 규칙과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닉스를 배운다고 해서 읽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파닉스는 뭐다? 좋은 발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공부지 발음 엄청 좋아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뒤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 파닉스 모른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어나 꾸준히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자, 오늘 정리해. 파닉스 공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아이가 1, 2학년이라면 해도 좋다. 뭐 굳이 뭐안 해도 상관은 없다. 우리 아이가 4학년 이상이라면 파닉스 시잘데기 없는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